식사에 관해서 좀 뭔가를 정리하기 전에 오늘 한효주 씨 친구분들 오셨던데요. 어? 왔어? 왔어. 아까 얘기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얘들아. 여기저기서 왔어요. 오늘. 안녕하세요. 오세요. 일로 잠깐 오세요. 이거를 아니 섭외 안 했는데 섭외가 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저 몇 분이셔요? 4명. 갑자기 처음 접을까? 형님들이 조금만 땡겨 주시고 효주 씨. 아, 효주가 일로 타와. 우리가 좀 땡길게. 너 지금 반갑다 친구. 예, 반갑다. 우리 동창. 유령. 유령이라고. 다 1학년 때도 다 같이 하셨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저희 중학교 때 친구. 아, 소개 좀 해주세요. 소개하세요. 아, 제 이름은 이송현이고요. 저는 양윤정이라고 하고요. 서태정이고. 서태는 지금 사실 두 명이 온 거야? 어? 만삭. 어? 만삭. 그래, 아까는 멀리서 뵀는데. 아. 저는 이현주고요. 청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 유일하게. 아~ 사실 일곱 명이서 친했어. 아, 그래서 뭐 칠땡. 칠땡이야. 근데 한땡. 아니, 나 그거 되게 궁금한 게 아니, 오늘 촬영인 걸 알고 있는데 친구분들은 무슨 생각으로 오신 거야? 나는 그게 너무 좀 속았어요. 연예인 네. 구경오라고 해서 약간 네. 예능 촬영 하나 구경해봐라. 그냥 구경하러 온 거예요, 진짜? 그럼 어떻게 여기 식사를 좀 하고 계세요? 예. 이거는 효주가 낼 테니까 아마. 아. 원래 잘 사요, 원래 잘 사요. 네. 잘 사. 네. 그래서 저희가 작은 되게. 제안을 좀 드려보려고 친구분들한테. 네. 네. 저희가 친구분들 밥은 저희 제작비로 다 사겠습니다. 사는데. 네. 사는데? 부탁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한효주 씨의 그 추억의 음식을 걸고 여기서 이제 게임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예.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세 분의 남자 팀과 칠탱과의 이제 대결을 가보면 어떤가 하는 거죠. 괜찮겠어? 어떻게 해서 뭐 우리가 잘해야 한테 먹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다 같이 먹는 거지. 우린 죽신다고 했어. 네, 사실 그렇습니다. 네. 지시면 한효주 씨만 못 먹는 거예요. 아, 그럼 여긴 그렇게 절박하지 않네요? 절박하지 않지, 그래도. 저 괜찮으시죠? 어, 그럼. 어, 5대3으로 어, 해서. 뭐, 어차피 못 먹어도 효주만 못 먹는 거니까. 그래.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시고. 아니, 너무 무리하지 마. 지금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지금 사실. 저희가 종목을 선착순 노래자랑. 네? 선착순 노래자랑. 네? 이라는 네? 걸 해보려고 해요. 선착순 노래자랑. 선착순 노래자랑. 이게 뭐냐면. 가사에 여름이 들어간 노래를 불러주세요. 와! 여름이다! 야이야이야이야이 바다로 통과! 오케이! 오케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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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이거 두뇌 회전과 집중.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네. 라운드 시작할게요. 가사에 교통수단이 들어간 노래를 불러주세요. 열차 타고 맞나? 집 떠나. 자, 빨리 넣으세요. 빨리 넣으세요. 빨리 넣으세요. 야. 아! 자태영 씨. 붕붕붕 아주 작은 자동차 도마 자동차가 나간다. 자태영 정답. 맞아. 하시면 안 됩니다. 어. 오늘 비 오니까 네. 비 내리는 호남선 아~ 완행열차 그렇지! 땡! 왜? 아, 완행이 아니고 남행열차 바뀌었어요? 원래 남행은 시험 남행인데 이게 완행으로 온다고 계속 완행이에요 형님 이거는 자. 나는 매일매일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매일매일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그녀를 보고네 이승기 씨 정답 자 이쪽 두 분 성공하셨어요 자 형님 저희 놉니다 나요? 좀 잡고 있어봐 저 놉니다 자 놓으세요 자 하나 둘 셋 잘한다 아 저기 있었네 노래 형 그거 말리지 아니 형님 박수 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셔야죠 나? 계속 형 우리 방해를 안 했어
자, 마지막 선수입니다. 띠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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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 띠띠 계속 봐봐. 우리 보고 나왔어. 띠띠 띠띠 빵빵 띠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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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 띠띠 계속 봐봐. 우리 보고 나왔어. 띠띠 띠띠 빵빵 야이거 왜한거 계속 가 계속 가세요. 띠띠 빵빵 뭐 뒤에 없어? 자동차 안 나와? 택시를 타고 자동차 안 나와? 택시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려가자. 야, 이 노래는 혜은이 씨의 띠띠빵빵이고 버스를 타고. 아, 아 그거 감수기면 어떡해. 아 형님 감수기면 뭐, 어떡해. 빨리 띠띠띠띠띠띠빵빵. 우리 칠팀님들 이제 중간에 들어갑니다. 과연? 기억이 안 나. 해밝은 길을 삐그덕 삐그덕 달구지가 흔들려 간다. 달구지가 흔들려 간다. 달구지? 달구지? 달구지 교통수단이에요. 달구지 환경이 안 되는데 찌그덕. 달구지 교통수단 아니에요? 달구지 교통수단이요. 옛날 교통수단. 제목이 뭐예요? 달구지 나온다. 맞잖아, 해맑은. 와, 정말 어렵사리. 형, 야, 이거 1978년 곡인데? 이거 뭐예요? 야, 나는 이 노래를 불러본 적이 없어. 뭐예요? 내 심연 저 깊은 곳에 있는 이게 떠오르는 거야, 진짜. 생소한, 최초의 음악. 달구지. 야, 한 세트 먼저. 1승 맞습니다, 1승. 좋아, 좋아, 지금. 자, 그러면 뭐 두 번째 라운드 드려도 될까요? 예. 예. 아, 이거 좀 쉬운. 혜은이 형 위치 괜찮은가요? 조금 뒤로 가시면 좀. 아, 조금 뒤 잡아야 돼가지고. 아, 그렇군요. 지금 뭐 그게 중요해, 위치가? 예. 얼굴 좀 안 나오면 어때? 자, 두 번째 제시어 드립니다. 가사에 비가 들어간 노래를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 아, 오해가. 비가 내리고 아, 음악이 이런 일이 흐르면 계속 더 노래만 생각난다. 찬현 씨 정답. 예! 아! 아! 와! 누가 청소한 거? 누가 청소한 거? 정답. 겨울비처럼 슬픈 노래를 이 순간 부를까? 찬현 씨 정답. 오케이. 자, 1대 2입니다. 이소! 무척이나 우는데 오케이! 맞아요! 오케이! 거의 완벽한데? 비가 내리다 말다 그게 뭐야? 그럼 뭐야? 뒤가 있어야지 한 번 더 해야 돼! 비가 내리다 말다 앞에 걸 뭐 하든 비가 내리다 앞에 걸 뭐 하든 야, 잠깐만요. 자, 타임. 야, 난 같이 게임 못 하겠어요. 네. 나한테 힌트를 좀 더 쓰고. 비가 내리고. 그거 효주가 처음에 했잖아, 형님. 아, 미치겠네. 빨리 내려놔요. 그거 너무 짧잖아, 이거. 똑바로 세워가시는데. 지금 2대2죠. 야, 야.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야, 야, 진짜 빠르다. 소영님. 있는다. 비도 오고 그래서 네 생각이 났어. 맞다. 아. 정답. 아~ 자, 이렇게 야. 되면 좋습니다. 자, 1대1입니다. 1대1입니다. 3라운드 제시어 드립니다. 가사에 서울이 들어간 노래를 불러주세요. 아.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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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땡! 땡! 형님! 아! 서울, 서울, 서울 잘 들어야겠어. 아름다운 이 거를 정답! 와우! 서울! 서울 뭐였지? 오, 서울 사랑이 필요해. 오, 서울 뭐야, 그 노래? 잊지 마요, 나를 사랑을 속삭여요, 그대 이거 내가 부른 노래야. 아! 아~
아테네스 정답. 오서울 위드 한효주. 서울해전 대구 부산 찍어. 아테네스 정답. 해전 대구 부산 찍어. 2대 1. 서울 또 뭐 있지? 서울. 서울 있다고? 야, 서울 뭐야, 서울. 아니, 형님! 왜 또? 왜, 뭔데? 나 옳은 말 했어. 또 힌트를 주시는데, 갑자기. 서울. S-E-O-U-L. 그게 뭐야, 형? 서울 스펠링을 알려주시면 어떡해. 저도 서울 스펠링을 알아요. 우리 노래 가사에 나온단 말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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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야? 어 맞네. S-E-O-U-L이 나오나 봐. S-E-O-U-L. 어 맞네. 여기 가져가세요. 오늘 서울은 하루 종일 아, 맑음. 맞네. 토이 노래인가? 정답. 대박. 오.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실제. 정답. 아~ 선배님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곡들로만 지금. 아니 아까 S-E-O-U-L S-E-O-U-L 그게 뭐예요? S-E-O-U-L 이렇게 서울. 아 이거 그게 와, 서울 사람 많아요? 아닌데? 몰라. 우리 같은 나이라 몰라. 아 근데 그 이 노래가 왜 떠오르는 거죠? 왜 떠오르네? 불러본 적도 없는데. 자, 다음 라운드. 네. 가사에 밤이 들어간 노래를 불러주세요. 밤? 네, 밤. 외로운 밤? 밤이면 밤마다 네 모습 떠올리기 싫어. 다시 정답. 노세요. 밤. 여기 있어. 오늘 같은 밤이면 그대를 나의 품에 가득 안고서. 유광선의 정답. 아~ 확실한 거 갑니다. 네. 고요한 아~ 밤. 흰 반지 세우고. 아, 좋다. 밤 진짜 많은데, 밤은 진짜 많은데. 이거는 진짜 재치는 인정하는데 정답으로는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그래요. 와 미치겠다 형. 한, 이, 아 이거 한 번 더 뒤에 걸릴 거 같아. 뭔지 알 것 같아. 밤 깊은 밤 보동점 갈고덮는 방랑자 나그네야 방랑 갈고덮는 밤. 보세요. 준비하세요. 미치겠다. 야. 아, 이러면 지금 세로 오세요. 아니 지금 아까 거기서 어떻게 해결하면 되지 않나? 환기. 갈고 넘는. 형 그걸로 파요 그냥. 아니 형, 아니 어디까지 맞는 거? 그거 얘기 좀 안 돼. 갈고 넘는 뒤만 완성해 주세요. 갈고 넘는까지 맞는 형, 거야? 나그네 방랑자 다 아니잖아. 갈고 넘는. 갈고 넘는. 갈고 넘는. 뭐야 누가 있을까요? 아버지? 갈고 넘는. 미치겠다 정말. 모르겠어요? 형님 뭐 주술 배우시는 형님 뭐 주술 배우시는 거예요? 미치겠다! 형님 주술을 배우시는 거예요? 밤이 안 나오네. 이 밤이 지나면 우리 또다시 헤어져야 하는데. 정답!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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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세트 스코어 2대 2. 와 시원하다. 뭐예요? 갈 곳 없는.
마포 종점이잖아요. 네. 갈 곳 없는 밤 전차입니다. 아~ 밤 전차. 와, 근데 치열하죠, 이거. 아, 나 밤에서 끝났어요. 빰빰빰빰빰. 아, 야, 이거는 솔직히, 이거 솔직히 진짜 죽고 싶었어. 죽고 싶었어. 정말 죽고 싶었어. 진짜 죽고 싶었어. 다음 라운드. 네. 현재 2대2 박빙입니다. 치열해. 치열해. 네. 치열해, 치열해. 자, 제시어를 드립니다. 화이팅, 화이팅. 가사에 과일이 들어간 노래를 불러주세요. 안효주 씨. 준비하고 있어? 잘한다. 조각, 조각, 조각 난 내 마음. 조각 난 내 마음에선 체리 샴푸 맛이 나. 정답. 오! 오! 야, 뭐야, 이게 뭐야? 예! 이범 선배님. 준호에는 사랑을 심어보자. 야, 전혀 몰라 이거. 와, 이거 정답. 처음 듣는다. 와, 이거 정답. 네? 뭐라고요? 종로에는 이용, 이용 사과나무를 이용 심어보자. 을지로에는 감나무를 심어보자. 간익을 무렵 사랑도 이거 가리라. 야, 사과나무. 아, 우리의 서울. 우리의 서울. 아, 너무 웃기다. 사과 같은 내 얼굴 이쁘기도 하고요. 이승희 정답. 아, 또 있어. 또 있어.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어. 나는 바나나. 바나나. 나 지금 이거 정답. 바나나는 기름 기차. 기름용 기차. 기름용 기차. 차로 빨라. 얘기 다 나오네. 뭐야, 뭐야, 뭐야. 야, 대박이다. 아, 내가 그거 지금 하려고 딱 했었거든. 바나나는 기름부터 하려고 했는데 형 모르겠어요. 정보도 사랑. 정보도 사랑. 그런 노래 모르겠어요. 알아야 부르죠. 정보도 사랑을 알아야 부르죠. 파랑새 노래하는 정보도 넝쿨 아래요. 야, 이거 힌트가 아니에요, 형님. 청포도 사랑은 알아야 부르죠. 저... 어, 제주.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모두 제주도 푸른 밤 이별 아래. 예, 아파트는 좋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확률도 우리 둘이 함께. 차태현 씨 정답. 맞잖아. 킹컹밭 있다니까요. 킹컹밭이 있었어. 가사 속에 킹컹밭이 있는 거예요? 있어. 킹컹은 전혀 몰랐죠. 인정하다. 인정. 이건 인정. 아니, 킹컹은 확실히 있는데 거기까지 가줘야 된단 말이야. 이 채공 시간이 길어. 채공 시간이 길단 말이야. 킹컹밭. 아, 근데 이쪽 너무 세요. 시험 끝나면 노래방 갔던 게 여기 나오네.